각질 케어도 해주고 또 멜라닌 케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통 균일의 지도로 이렇게 하시면은 평소보다 조금 더 균일하고 밝아진 피부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습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이번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약간 스포를 해드렸던 제가 최근에 피부가 하얘진 이유 스킨케어 편을 들고 왔습니다. 와, 최근에 약간 스킨케어 영상을 많이 안 찍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화이트닝 스킨케어랑 추천템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고고! 화이트닝 스킨케어에서 진짜 중요한 게 각질을 제거해주는 건데요. 각질을 제거해줘야 이제 각질층에 있던 멜라닌들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더 균일한 톤을 만들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저는 이렇게 닦아내는 토너를 해주는데 여러 제품을 사용하지만 오늘은 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SK2의 페이셜 트리트먼트 클리어 로션입니다. 요거는 닦아내는 토너로 나온 제품이고 저는 요 필리밀리 히알루론산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 제품에는 그 SK2 피테라 에센스에 들어가는 피테라 성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일드 아하 성분이 들어있어서 데일리 각질 케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하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용성 각질 제거제거든요. 그래서 건성이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닦아내주고 피부결을 싹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매일매일 누적되다 보면은 이렇게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커가지고 이렇게 닦아내는 토너 해주고 있고요. 제가 또 한때 잘 쓰던 제품인데 이 제품 사용해줄게요. 바이오더마의 하이드라비오 에센스 로션입니다. 이거는 피부 컨디션을 좀 좋게 해주는 에센스여가지고 약간 스킨 대용으로 저는 이스킨 정도로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발라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이 제품은 제가 옛날부터 진짜 좋아했던 제품인데 요즘에 다시 좀 사용하고 있어요. 뭔가 피부 결을 한번 정리해주고 그 위에 스킨을 발라주는데 피부에 보습도 잡아주고 수분 관리를 또 잘 해줘야 퍼석퍼석하지 않고 좀 촉촉한 피부로 유지되면서 피부 결도 좋아 보이고 또 피부 톤도 좀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닝 케어만 한다고 해서 화이트닝에만 신경 써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각질이나 수분 케어 이런 보습까지도 놓치지 않으면서 한 번에 다 해줘야 결과적으로 좀 균일한 톤을 가지고 얼굴이 조금 더 밝아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요 다음에는 요 제품은 아마 집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VT의 리들샷 100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요 제품이 일본에서 진짜 인기가 많았잖아요. 저도 일본에서 알게 됐거든요. 일본에서 이 스킨케어가 진짜 인기가 많다고 해가지고 저도 추천을 받아서 사용하기 시작했었는데 이 제품이 엄청 핫하다 보니까 VT에서 이 제품 말고도 뭐 콜라겐 버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버전의 리들샷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제일 기본적인 베이직한 VT의 리들샷 100을 사용해주겠습니다. 짜서 두 번 정도 펌핑해주고 있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사용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바를 때 살짝 따끔따끔하거든요? 막 엄청 아프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처음 사용할 때는 좀 따끔따끔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일부러 뭔가 이거 일부러 더 아프게 발라야 효과가 더 잘 나타나나 하면서 일부러 더 이렇게 누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사용한 지가 진짜 오래돼가지고 거의 자극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 제가 지금까지 계속 따끔따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따끔따끔한 이유가 이 제품의 특징 자체가 이 다음에 바르는 스킨케어의 유효 성분을 조금 더 흡수되게끔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따끔따끔한 뿐만 아니라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리들샷 안에는 VT의 독자 공정인 병풀 추출물을 포함하는 공정인 시카리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정 효과도 있어가지고 요 다음에 바르는 스킨케어에 흡수도 도와주고 저 같은 경우는 피부 결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약간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질 케어를 통해서 각질층의 멜라닌 색소가 좀 옅어질 수 있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에도 효과가 있고 이 제품 다음에 쓰는 제품의 효과를 조금 더 부스팅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먼저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아마 이 제품 진짜 너무 인기 많아가지고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안 써보신 분들은 진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 바르는 스킨케어가 진짜 중요한데요. 바로 미백 기능성 에센스를 발라줍니다. 미백에도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부 결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 톤 자체도 중요하고 또 이런 피부의 잡티나 이런 흔적들이 없이 균일한 톤 자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년 이제 날이 갈수록 갱신되는 자외선 지수에 피부 톤 자체가 어두워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 저만 느끼나요? 타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뭔가 칙칙하다? 나 평소에 항상 21호만 썼는데 뭔가 탄 것 같지는 않은데 21호 바르면 둥둥 떠 보이고 뭔가 23호를 찾게 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기미나 잡티들이 원래는 진짜 하나도 없이 깨끗한 얼굴이었는데 저도 점점 뭔가 그 기미 자국이라든지 이런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고민하던 찰나에 이 제품을 써봤는데 진짜 너무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변에도 엄청 추천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는 제품인데 오늘 진짜 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VT의 TX 토닝 에센스 1000샷이랑 2000샷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1000샷부터 사용을 했는데 1000샷 사용한 지는 지금 한 두 달 전부터 사용했던 것 같고 제가 그걸로 효과를 보니까 지금은 2000샷이랑 1000샷이랑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1000샷을 계속 쓰던 찰나에 여러분 저희 매니저님들이 습지장 왜 이렇게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얘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맨날 보는 얼굴이니까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저는 설마 이것 때문인가? 하고 이 제품에 더 신뢰를 가지고 2000샷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1000샷을 사용했는데 여러분 여기 제가 엄청 신경 쓰이던 여기에 기미 자국이 하나 좀 진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된 자국이어가지고 전 점인가 했어요. 근데 원래는 없었는데 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옅고 내 얼굴에도 기미가 생겼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여기 스팟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1000샷을 한 달 정도 사용을 하니까 제가 여기를 어느 날 봤는데 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없어졌나? 했는데 화장으로 가리면은 안 보일 정도로 되게 옅어 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원래는 이게 약간 브라운 컬러의 조금 점처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붉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되게 옅어져가지고 화장으로 하면은 아예 그냥 컨실러 없이도 파운데이션만으로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놀라가지고 2000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제품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성분을 보면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성분이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성분에 트라넥사믹 애시드라는 부스팅 성분이 같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라는 성분은 요즘에 화장품 업계에서 굉장히 핫한 성분입니다. 트라넥사믹 애시드는 이제 기존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뭐 광채나 톤 쪽으로 조금 더 부스팅을 해줄 수 있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여러 브랜드에서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함유된 화장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고를 때도 우리가 현명한 소비자여야 되잖아요. 꼭 이 VT의 TX 토닝 샷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성분이 들어가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도로, 어떤 함량으로, 또 어떻게 배합되어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VT의 TX 토닉 같은 경우에는 트라넥사믹 애시드의 파우더 99.9% 고순도의 성분 배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액체화 가공을 해버리면 순도가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도가 낮아지면 온전하게 효과를 주기가 어려워가지고 파우더 성분 그대로 배합된 걸 사용해야 효과를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체화하는 것도 있고 특히나 이렇게 효과를 좀 잘 보기 위해서는 고순도로 들어간 제품을 개인적으로는 너무 추천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제품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약간 녹차 잎을 물에 살짝 담갔다가 뺀 거랑 녹차 잎 그 자체를 사용하는 거랑 뭐 이런 차이랄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백 기능성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 뭐 비타민C나 이런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은데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피부에 자극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는 성분 자체가 피부에 자극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성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비타민C 성분보다는 이게 조금 더 사용감이 좋았다. 그래가지고 좀 평소에 비타민C가 들어간 제품 사용했는데 조금 따가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사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자체가 또 더 자극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유효 성분 자체가 다겹의 캡슐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피부에서 한 겹 한 겹 서서히 스며들어서 조금 더 자극이 없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멜라닌의 생성이랑 침투랑 이동 억제 이렇게 세 단계의 밀착 시스템으로 멜라닌 합성을 단계별로 방어를 해주는 제품이어가지고 이거를 평소에 계속 지속적으로 바르면 멜라닌이 생성되고 침투하고 이동하는 현상을 막아서 조금 더 깔끔하고 밝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1000샷, 2000샷. 1000샷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 4%, 2000샷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 5%, 그리고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이 1000샷에는 6%가 들어있어가지고 데일리 연한 멜라닌 케어에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이 2000샷에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12%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진한 멜라닌 케어, 오래된 멜라닌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000샷을 쓰면서 효과를 느껴가지고 2000샷도 쓰고 있는데요. 1000샷은 아침에, 2000샷은 저녁에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샷 발라볼까요? 2000샷도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자극이 거의 안 느껴져가지고 제가 살짝 후회했던 게 아 이럴 거면은 나 처음부터 2000샷 쓸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부가 되게 민감하고 잘 붉어지는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0샷을 사용해도 자극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더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VT의 리들샷이랑 같이 사용을 하면은 좀 유효 성분들이 조금 더 피부에 더 흡수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시는 이 조합으로 저는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제품은 효과를 너무 느끼다 보니까 여기 진짜 신경쓰이던 기미가 점점 옅어지는 게 보이니까 제가 진짜 이런 일이 드문데 어디갔지? 제가 요즘에 이 라인의 크림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VT의 TX 토닝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도 텍스처를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수분감 있는 텍스처여가지고 TX 토닝이랑 같이 사용했을 때 살짝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가지고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라주면은 조금 더 멜라닌 케어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 요즘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 크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트라넥사믹 애시드 성분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기미가 좀 많이 신경 쓰인다, 잡티들이 많이 신경 쓰인다, 나이 들어가지고 아니면 여름철에 좀 자외선 때문에 너무 좀 칙칙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 이거 이렇게 사용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자체도 자극이 전혀 없고 이거 진짜 잘 발리는 거 보이시죠? 수분크림처럼 발려가지고 이렇게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화이트닝 스킨케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각질 케어도 해주고 또 멜라닌 케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톤 균일해지도록 이런 관리까지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평소보다 조금 더 균일하고 밝아진 피부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합으로 사용하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 제가 진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VT의 TX 토닝 2000샷 이거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라는 성분이랑 뭐 미백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 영상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영상도 보시면은 조금 더 화이트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